40살 제이디 벤츠 상원 의원은 1952년 이래 최연소, 미국 역사 전체로 보면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Mr. President, I appreciate you allowing me to join you on this incredible journey. I thank you for the trust that you placed in me. And I think that we just witnessed the greatest political comeback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벤스는 가난한 집안에서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자수성가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입니다. 2016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가난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애환과 가난이 되물림되는 이유를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내면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정계 입문 전에는 미국의 히틀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정계에 진출하자 열렬한 트럼프 옹호자로 변모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명 마가로 불리는 트럼프의 인연과 정치 기반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The greatest political comeback in American history. We're going to lead the greatest economic comeback in American history under Donald Trump's leadership. 벤스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의 논란이 된 발언들을 해명하면서 최고 설명 책임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관철하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